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들의 어장관리. 따따따따따따따따 헤엄 헤엄. 어떻게 뭐 양식은 잘 드세요 요즘에? 다 방생시켰어요. 제가 도저히 물고기들 밥 줄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. 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. 오늘의 사연입니다. 저는 썸남과 연락도 잘 되고 자주 만나는데 문제는 만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됩니다. 저는 어장 안에 물고기일 뿐일까요? 어장 같은데요? 만났을 때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났던 거 같아요. 종 떨어져서? 종 떨어졌다가 또 하루 지나니까 보고 싶은 거지. 그래서 연락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. 어장인 사람들은 왜 다음날 연락이 안 하냐면 감정적인 충족이든지 영화가 보고 싶었다든지 한 거야. 목적을 잃었으니까 볼 일이 없는 거지 이제한테는. 아니면 다음날 다른 여자를. 그렇죠. 그럴 거일 확률이 좀 있네요. 월요일날 만날 여친, 화요일 여친, 수요일 여친, 목요일 여친, 금요일 여친 나눠져 있는 거죠. 월요일은 월요일만 충실하고 화요일은 화요일 여친 충실하고 이런 느낌 아닐까요? 좋아하면은 만난 다음에도 또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. 연락을 그렇죠.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. 지금부터 OX 문제입니다. 상황 1.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. 썸남이 자기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전보다 더 저한테 잘 대해줍니다. 근데 그 뒤에 사귀다든지 딱히 다른 말은 없습니다. 아. 이거 어장인가요? 아닌가요? 아. 고백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. 하나, 둘, 셋! 나도 걔가 좋으면 좋아한다고 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네.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? 고백을 했는데? 어장이다. 돌아보니 어장이었다. 남자가 간보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장인 것 같아요. 간보는 것처럼 여자가 좋아하는 걸 아는데 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는 소리겠죠. 아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어. 근데 내가 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확신을 얻기 위해 조금 더 내가 얘한테 잘해줘 보는 것 같아. 만약에 여자분이 이 남자랑 잘하고 싶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절대 서둘리면 안 될 것 같아요. 어장이든 아니든 간에 여자가 막 더 좋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좀 단호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. 스킨십은 못하게? 두 번째,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인데요. 여자친구랑 요즘 힘든지 저한테 자꾸 고민 상담을 합니다. 그러다 너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요. 이거 어장인가요? 자, 하시죠. 바로 하시죠. 하나, 둘, 셋. 걸레대요. 그럼 그냥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전형적인 쉽새끼거든요. 이거 아닙니다. 쉽새끼. 네. 아, 쉽새끼. 배 같은 새끼라고. 그러니까 쉽새끼. 쉽새끼. 어부 어부. 어장이죠. 무조건 어장이죠. 약간 껄떡껄떡 되는 거죠.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난 너랑 사귈 의향이 있어라는 걸 그냥 돌려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다가도 나중에 여친이 잘 풀리면 끝나는 거고. 우린 친구였어. 맞아 맞아. 그것도 약간 민물에서 노는 쉽새끼고 깊은 노래에서는 그런 족박 같은 스킬 안 쓰거든요. 민물 쉽새끼예요, 그 새끼는. 세 번째, 제가 좋아했던 선배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보고 싶다, 잘 지내냐, 많이 예뻐졌네 하는데 이거 뒤늦게 저한테 어장 치는 건가요? 하나, 둘, 셋. 어장 아닌 것 같아요. 뭐 그거는 어장은 약간 정확한 표현 아니고 정재열이 자주 쓰는 스킬인데요. 전문 용어로 껄떡대기라고 하거든요. 정재열의 전형적인 습관이 하나 있어요. 가끔 심심할 때 카톡이나 한번 쓱 볼까 그러고 카톡 목록을 쫙 봐요. 오 이뻐졌다 보내는 거예요. 근데 방금 그 선배 새끼는 분명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. 너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. 어장은 아닌 거죠. 어장 치려고 준비 중. 그렇죠. 미끼를 슥 던지는 거죠. 맞죠? 근데 당사자로서 이 사연을 당사자로서 얘기해 주세요. 연락의 지속성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어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연락의 지속성. 어장 안에서 빠져나가는 법과 어장 안에 빠져나가서 그 남자를 꼬실 수 있는 법이 있으면. 어장이라는 게 서로 간보는 거예요, 사실. 내가 너를 어장을 쳐. 근데 너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면 오히려 너가 나를 어장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누가 여유가 있는지가 싸움의 승자인 것 같아요. 누가 더 여유롭게 대처하는지.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세요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본인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에 흔들리지 않는.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어장을 당하는 분들은 내가 어장을 당하고 있다는 걸 대충은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어장 물고기 갇혀가지고 여기는 어항이 아니다 어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자기 위로밖에 안 되고 자기만 혼자 상상 속에 행복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. 너무 그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영향받지 말고 조금 살짝 떨어져서 여유있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건 팩트입니다.